한국 불교의 선맥을 이어 수행에 진력하고 있는 월암 스님이 후학들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냈습니다. 스님은 책 선율겸행에서 계율을 법답게 수지하면 선정과 지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책 선율겸행은 저자 월암 스님이 우리 시대의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입니다. 제목은 용성 스님의 선율겸행의 가풍에서 따왔고 부제 햇빛의 밝음을 피할 곳 어디인가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의 보살심지 계율품 강의 초안에서 인용했습니다. 월암 스님은 지난해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봉행된 전개식에서 성우대종사로부터 계맥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으로서 수행에 매진하며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불교의 수행 풍토를 보면은 선은 선대로, 율은 율대로, 교는 교대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경율론, 계정해가 원만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행가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죠. 스님은 이 책이 선율겸행의 사상과 실천을 모색하며 현재 한국 불교에서 선풍과 율풍을 진작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 밝혔습니다. 불교 수행자는 반드시 계율을 법답게 수지하고 그 바탕에서 선정과 지혜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무생선과 무생계 사상의 실천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스님은 금강산매경의 무생선과 지공화상의 무생계를 함께 고찰하면서 선계일치, 선율겸행의 전거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달마선종의 열애청정선의 내용인 무생선과 지공화상이 우리나라 고려 백성들에게 시계한 무생계의 사상을 회통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심지라고 하는 불성이요, 심지라고 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서산대사와 일제강점기 승풍을 바로잡고자 했던 용성 스님이 강조했던 선율겸행의 정신. 월암 스님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법다운 계율 수지를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선율겸행의 수행가풍을 이 시대의 수행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